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다섯째 주 시장 뉴스 이은아입니다. 당진시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1년 일자리 대책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신규 일자리 8,000개를 만듭니다. 이를 위해 시는 신성장동력 산업 우량기업 유치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다양화,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허브기능 강화 등 7개 분야 15개 핵심 과제를 추진해 일자리 만들기에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특히 수요자 맞춤 전문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 고용촉진훈련 전문협의체를 운영해 중장기 직업교육훈련, 정책개발과 취업지원, 고용유지 등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당진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돕고 꽃 소비 문화 확산을 위해 꽃생활화 문화 확산 홍보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이날 캠페인에는 당진 화훼연구회가 참여해 시청을 방문한 시민과 직원들에게 지역 내 화훼 농가에서 재배하는 프리지아와 스토크, 장미 등을 홍보하고 한 묶음에 3,000원의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습니다. 또 화훼 농가 돕기를 위한 플라워 버킷 챌린지도 함께 진행돼 지역 내 꽃 생활화에 동참을 유도했습니다. 당진시가 민관협업으로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생명존중민관협의체가 관내 자살률 감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당진시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35.4명으로 2019년보다 10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에 시는 23일 생명존중민관협의체 운영회의를 갖고 생명존중 발굴 지원바를 비롯해 각 분야별 운영 방향과 올해 새로운 사업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또 올해는 민관기관으로 동일교회가 참여했으며 새로운 사업으로 도시형 자살예방사업과 생명사랑약국, 원예치료, 숲치료 등의 사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당진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주택가격 공시를 앞두고 4월 7일까지 의견을 접수합니다. 열람 대상은 단독과 다가구, 주상복합 등 개별주택으로 시청 세무과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림이 사이트에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한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제조사와 심의를 거쳐 4월 29일 최종 결정됩니다. 당진시 치매안심센터가 당진 성모병원을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진 성모병원은 치매 환자들에 대한 배려와 치매 환자 가족들에 대한 안부 연락, 치매 파트너 교육 정보 알리기 등을 실천해 부정적인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치매 진단검진 협력병원으로 지정된 당진 성모병원은 내원객들에게 치매 조기 검진 홍보와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감별검사 등의 의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주유소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 환경 관리를 위해 주유소 유증기회 수설비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시는 다음 달 9일까지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토목 배관 공사비를 제외한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비용의 일부를 주유노즐 최대 8기의 한도로 지원하며 스탠드형은 최대 800만원, 천장형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시는 지난해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당진시가 대기관리 권역에 포함돼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세제곱미터 이상인 주유소에서는 의무적으로 유증기 회수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당진시가 지역 내 아파트경비원의 고용안정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고령경비원 고용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시는 2020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고령경비원 2명 이상을 고용 중이거나 신규 채용한 아파트에 신청을 받아 근로여건 개선 실적을 심사해 최대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고령경비원의 고용 안전망 확보와 처우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합덕재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첨단 장비를 통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생태관광체험센터가 26일 개관 행사를 갖고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센터는 크게 3개 테마로 구성돼 합덕재의 연꽃과 고니를 영상을 통해 만져보고 반응하는 AR 체험관과
합덕재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실감 영상체험관, 또 달려보자 합덕재 체험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시는 이번 생태관광체험센터 개관으로 아이들이 합덕재의 문화유산과 자연을 배우고 이해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민축구단이 K4리그 첫 경기에서 여주FC를 꺾고 창단 첫 승리를 이끌며 순항을 시작했습니다. 당진시민축구단은 경기 초반부터 여주FC를 몰아붙인 끝에 전반전 5분 만에 코너킥 찬스를 첫 골로 이끌며 1대0으로 창단 첫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당진시민축구단은 이번 승리로 4월 4일 오후 3시 당진 종합운동장에서 열릴 서울 중랑축구단과의 첫 홈경기에도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 당진시 홍보 게시판입니다. 시민지속가능 발전소 제2기 참여 공동체 모집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이달 9일까지로 5인 이상의 시민 공동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내 손으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당진을 주제로 시민이 직접 지속가능한 당진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과 실천, 확산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로 접수 바라며 평소 지속가능 발전에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21년 당진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이달 9일까지로 관내 50개 업체를 선발해 주방 환경, 옥외 간판, 점포 인테리어 등 최대 50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경영 환경 개선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접수는 충남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와 함께 우편이나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당진시가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더 안심식당 100개소를 추가 모집합니다. 신청기간은 이달 11일까지로 당진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선착순 모집합니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덜어먹기 도구 비치와 위생적 수저관리, 전 직원 마스크 착용 등 5가지 실천과제를 이행해야 하며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면 지정서 교부 및 안심식당 스티커 부착과 함께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이용 홍보와 18만원 상당의 위생 물품 등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한 주간 당진시 홍보 게시판입니다. 이상으로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